멸류 가는 거지.
삼손이 날개의 새 속도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일천 명을 죽이고 가로대 나귀의 특별로 한 덩이 두 덩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2천 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특별을 두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마 데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삼손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입니다. 사사시대가 총 370년 정도 되는데 370년 동안에 13명, 많게는 14명의 사사가 계속 교체가 됐고요. 많게는 40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통치를 받았어요. 네, 삼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20년 동안 통치했던 왕처럼, 왕이 없던 시대니까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이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 잔도 안 채워져요. 몇 절 하고 끝나요. 근데 삼손에 대해서는 무려
4장, 13, 14, 15,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라고 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13장에 보면 삼손의 출생이 나와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은 구별해 놓으신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나실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항상 사람부터 준비하십니다. 사람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그러니까 보면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먼저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14장, 15장에는 이제 삼손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삼손이 행한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손의 마음속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전략적 결혼을 했어요.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블레셋 여인과 딤나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는 결혼하면 바로 이렇게 합쳐 사는데 그 나라에는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사는 건 아니죠. 좀 기간이 있죠. 이제 전략적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결혼을 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로가 나요. 14장 20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탈로가 나가지고 이제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14장 20절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여우 300마리를 이렇게 뒤로 서로 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가능하다고 봐요. 삼손이 워낙 힘 있는 장군이니까 장수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었어. 그러니까 150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횃불, 손방망이 같은 거를 집었어요. 그리고 이 여우들을 몰아버리니까 이게 150조 여우들이 그 불이 있는 데 상태로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을 막 뛰어다니니까 전국이 다 불이 나버린 거예요. 네, 화가 나니까, 이 삼손이 화가 나니까 그런 방법을 썼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보통 아니거든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삼손을 요거 보복을 할까. 그러다가 삼손의 아내하고 그 장모죠. 그러니까 삼손의 장모님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화가 난 이 삼손이 거기 한번 보세요.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6절 15장 6절 15장 6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위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주면권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 그 아비네 아비를 잡아서 다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삼손이 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히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요. 레히. 그 레히라고 하는 곳은 유다 땅이거든요. 근데 그 유다의 레위에 내려가니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동족이잖아요.
삼손이 온 거를 보고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자기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잡았어요. 삼손을 잡아가지고 원수인 블레셋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그러니까 동족이 이 삼손을 잡아서 원수인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위기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삼손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다. 자, 14절로 갑니다.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맞아나가며 소리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이 불탄 산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 위에 보면 삼손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13절에 보면 세 줄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 그를 끌어냈다. 유다인들에 의해서 자기의 동족에 의해서 지금 삼손이 다시 잡힌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세요. 18절입니다. 18절. 15장 18절. 여기 기도입니다. 19절 응답까지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이 목마릅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물을 터치시니 우리 거기서 솟아나왔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옳지. 그러므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에나꼬레. 그 에나꼬레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아인. 아인이라는 말은 샘, 샘물. 카라. 카라는 부르짖다. 그런 뜻입니다. 아인 카라. 그 아인 카라가 이렇게 묶어서 에나꼬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나꼬레는 샘의 이름입니다. 그 원래 그 땅이 에나꼬레가 아니에요. 삼손이 거기서 하나님이 터치신 물을 마시고 이름하기를 하나님이 터치신 물을 먹고 내가 소생되었다. 에나꼬레라 하리라. 그래서 거기를 에나꼬레라 한 것이다. 에나꼬레가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아인카라. 아인은 샘물, 샘. 카라는 부르짖다. 그러니까 부르짖은 자의 샘. 그런 뜻이에요. 에나꼬레. 하나님이 이 에나꼬레 샘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삼손에게, 지친 삼손에게 샘물을 터치셨는가? 거기는 샘이 나올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짖는 삼손을 위해서 무묵한 곳을 터치시고 거기서 물이 샘솟은 거예요. 그래서 에나꼬레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동족을 구하려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략적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의 동족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뭘 받은 거예요? 오해를 받은 거예요. 삼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다. 가만히 두었으면 괜찮았는데 삼손이 블레셋을 건드리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의 동족에 의해서 묶였어요. 묶여. 묶인 상태로 넘겨준 거잖아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하나님, 내가 할례 없는 이 백성들에게 붙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그 목말랐다 그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18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지금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래. 그 말은
내가 지금 탈진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번 아웃 그럽니다. 번, 탔다 그 말이에요. 다 타버렸다. 내가 지금 탈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탈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탈진된 삼손을 위해서 지금 침물을 터치신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에게 소생케 하시는,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소생, 우리가 성경을 검색을 해보면 소생, refresh라고 해요. 소성, restore 이런 단어를 써요. re란 말이에요. re, re란 말은 다시 그런 뜻입니다. 처음 상태로 돌린다, 되돌린다 그런 상태예요. 지금 삼손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완전히 탈진의 상태예요. 죽기 일보 직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급히 삼손을 위해서 우묵한 곳을 터치했습니다. 거기는 물이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근데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에나골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물을 터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나골의 샘물을 터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현들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마다 다 탈진되어가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 문제,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 취직의 문제. 우리 가운데 탈진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광야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예요. 우리는 한때는 좀 시원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탈진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탈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에나골에 지금 삼손이 그 셈이 터질 거를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목말라서 죽겠으니까 너무 탈진된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내가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물 달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탈진이 돼서 죽게 생겼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달라고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말하지 않아요. 죽겠습니다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급하면요 기도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도 제목을 조목조목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얘기,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위기에 딱 직면하게 되고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좌우가 안 보일 때는요 기도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죠? 죽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말을 할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지만 죽겠습니다 말 그 말 속에는 죽고 싶습니다. 그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지만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에나골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원한 그런 우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하시든지 남편을 통해서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에나골의 샘물을 터치신다. 우리가 그 에나골의 샘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예상합니까? 응답을 예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도사 같아요. 도사. 네. 우리 가운데 응답을 예상 못합니다. 하나님 죽겠네요. 그냥 더 이상 못 살겠네요. 더 이상 못 견디겠네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게 지금 삼손의 호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 탁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에나골의 샘물을 터치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데서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통과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히브리말 성경에 보면 스올입니다.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같은 상황을, 죽음 같은 상황을 내가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다윗의 형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는 시편 23편은 그냥 시입니다. 이게 시가 아니에요. 죽음과 같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시가 고백이 23편입니다.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기 보면 소생이란 말을 써요. 소생. Restore. 어떤 성경에 보면 Refresh my soul. 내 영혼을 restore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히브리말 성경을 쳐다보니까요. 슈부. 슈부라고 표현된 슈부. 슈부란 말은요. restore나 refresh보다 한 단계 훨씬 높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식물들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이거 뭐 아무리 이렇게 좋아 보여도요. 몇 주 물 안 주면 이거 시들어 죽어요. 아주 말라버려. 말라버려. 아주 그냥 마른 막대기 같아. 말라버립니다. 근데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말라버린 식물에다가 물을 줘요. 그럼 거기서부터 생기가 돋아나. 우리가 에스겔서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마른 뼈.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대원하니까 뼈들이 붙잖아요. 그 힘줄이 붙잖아요. 살이 붙잖아요. 나중에 또 말씀을 대원하니까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슈브가 그런 뜻이에요. 슈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음부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에낙고래의 샘물을 터치십니다. 앞이 안 보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앞이 안 보이세요? 그냥 현실을 인정하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전 저런 방법 쓰면 쓸수록 시간만 더 가고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격식 따질 게 뭐가 있나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에낙고래의 샘물을 터져. 아무도 몰라.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그 에낙고래예요. 우리의 심령을 restore, refresh, 아주 슈브, 우리의 생명을 시원하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칠 수가 있어요. 그 에낙고래의 샘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 옆을 봐도 절망, 좌우를 봐도 전후 좌우를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위는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에낙고래를 터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낙고래의 의미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아까 에낙고래가 뭐의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아인, 카라. 아인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샘, 샘물. 예, 아인. 카라, 카라는 동사입니다. 부르짖다. 그런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물.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자의 샘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 그게 에낙고래입니다. 만일 그때 삼손이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놔버렸어. 그러면 에낙고래는 없는 거예요. 만일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고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걸 다 놔버렸어요. 그냥 난 못하겠어요.
그건 다 버렸으면 아마 에나골의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 하나님, 내가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엉터리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기도로 들으신 거예요. 아, 내가 내게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탈진되어서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삼손을 위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샘물을 터친 거예요. 에나골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에나골에 은혜가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샘물이 터져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샘물을 터칩니다. 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특별한 것만 간증하는 게 날마다 간증인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에나골의 샘물을 터뜨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큰 것만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는 은혜의 샘물을 먹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어떤 분은 성경책도 없는데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위기를 만났을 때 삼손과 같이 부르짖으라.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샘물을 터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샘물을 터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에나골에가,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에나골에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에나골에를.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뭐 어디 가면 뭐가 싸더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어디 가면 뭐 40% 할인이래, 어디 가면 맛있는 게 뭐가 있대,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에나골에를 주셨소. 지난 주간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에나골에를 주셨소. 아멘. 이런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어디로 가면 아파트가 많이 오른다더라, 뭐 어디 대학 가면 뭐가 좋다더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얘기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나? 근데 이분이 건강했대요. 근데 종합검진 받으니까 간암이라고 그랬대요, 의사가. 근데 그 말 듣는 순간부터 급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더니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갑자기 돌아. 아무도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리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암 판정하고 나서부터 급격히 착착착착착 떨어지더래 그냥. 그러더니 그냥 돌아가셨어. 누구한테? 우리 아니죠.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어느 날 갑자기 절망의 영이 휩싸여요. 그러면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육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망의 영이 사로잡으면.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교가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왕은 이제 유언을 하시고요. 이제 죽을 준비하랍니다. 짐 정리 다 합니다. 이거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 곧 죽으니까 이제 유언하고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그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훈련할 때는요, 왜 훈련을 받고 간 사람은 다르죠. 선교사 훈련을 할 때는요, 유서 쓰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선교사 유서 써봤어요? 써봤어요? 그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훈련 받을 때는요, 유서 쓰는 훈련을 참 많이 합니다. 유서를 쓰면 사람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동안 미안했어. 아내에게 유서를 쓰는 거예요. 그동안 미안했어. 아이들에게 유서를 쓰는 거예요. 그동안 참 아빠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유언하라고. 얼마 못 사니까 유언하라고. 히스기야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아멘. 제 수명이 다 했군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그랬을까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부터도. 김 목사, 오늘도 마지막이야. 오늘까지만 설교하고 내려와. 너 더 이상 설교하지 마. 그리고 다 유언해. 유언해라.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럴 거예요. 하나님, 너 10년 더 남았는데요? 만으로 하면 11년 남았는데. 하나님, 아깝습니다, 지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영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니까. 영안이 없습니다. 저 살 만큼 살았고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영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잘 됐다고 말할지도 몰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 2절, 3절입니다. 천시면입니다. 그 전에 시작. 그 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유언을 구하라. 내가 죽고 닿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이와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해요. 히스기야 같은 분도요 바로 안 받아들이더라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너무 잘했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저 성실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죽으라니요. 제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눈물 다 봤다.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다 봤다. 내가 통곡하는 그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내 기도대로 하겠고 특별히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보너스로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부르짖는 자의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응답의 표시로서 지금도 하나님은 에나고래를 터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환난 날 위기의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믿어지는 그 위기의 때 전후 좌우를 봐도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그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나를 불러라. 이 불러라가 가라입니다. 가라. 나를 불러. 그 위기의 때에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인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에나꼬레를
터치실, 그 샘물을 터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찾는 자가 드문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에나골의 샘을 터치실 거예요. 아멘. 사업이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경제가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삼손처럼 한번 부르짖어 보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것도 가라예요. 가라.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건데, 내가 너에게 응답을 보일 건데, 그 뒤에 보면 보인단 말이 또 나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겁니다. Wonder. 영어로는 Wonder. Great thing. Wonder. 그 말은 기적적인 거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적과 Great thing. 내가 알지 못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나꼬레를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에나꼬레를 터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rayer, no answer. 기도 없이는 응답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보자고.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은혜가 목마릅니까? 그럼 목마름을 기도해 보세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같이 임할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먹고 살만 하다 이거예요.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뭐 종교인처럼 살아가요. 정말 깊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보여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대를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보입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깊은, 하나님의 보좌의 깊은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쉐키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한번 내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도 우리에게 한번 기도해 보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터뜨릴 에나꼬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짖는 자는 에나꼬레를 보게 될, 그 샘물을 마시게 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다 목마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참된 에나꼬레는 성령이십니다. 마지막 삼손을 통해서, 에나꼬레를 통해서 삼손을 위해서 에나꼬레를 터뜨리신 이 말씀은, 이 에나꼬레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참 기가 막혀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요, 나실인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물론 목적은 좋았지만, 목적은 좋아. 왜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을 이기려고,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그래서 이 블레셋과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목적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죄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이건 선한 일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라고.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 이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그런 겁니다. 실수죠. 그건 실수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래도 싫습니다. 그거는요. 지금 이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의 목적이 뭐예요?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하는 전략적 결혼을 한 거라면.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것은 삼손의 실수입니다. 삼손이 잘못한 겁니다. 어쩌면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죽을 뻔하고 또 이렇게 그 자기 원래 아내 되었던 사람, 그 장인 되었던 사람 다 죽게 만들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한 거는 이게 다 묶인 것은 삼손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삼손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의 방법을 쓴 거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을 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때로는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무슨 뭐 하나님 아니에요. 저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합리화할 때 많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서 슬쩍 합리화할 때 있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뭐. 네, 아니거든요. 말씀은 말씀이지. 엄연히 지금 삼손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에나꼬레의 샘물을 터쳐주신 것은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 맡겨주시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가정에 평강 주시고 우리가 잘해서 사업이 잘되고 우리가 잘해서 자녀들이 잘되고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일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죠. 잘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잘한 것보다 잘한 게 뭐 두 개라면 못한 게 열 개. 제가 볼 때 열 배 이상 더 많아.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잘못하고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그냥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더 잘하자 이거예요. 더 잘하자. 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우리 중에 꿈을 영어로 꾸는 분이 계십니다. 이쪽을 쳐다보면 이쪽에 계신 겁니다. 이쪽을 쳐다보면 이쪽에 계신 겁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이쪽에 계시면 어딘지 모르겠어요. 꿈을 영어로 꿨대요.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드라이빙 에이지. 그 드라이빙 에이지 그걸 해석을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석이지. 드라이빙 에이지, 운전할 수 있는 날, 그 나이. 요즘엔 뭐 65세만 되면 다 반납하라 그러잖아요. 아유, 여기 보니까 운전 그 참 면허증 반납할 분 많네. 아깝다. 65세 되면 다 반납하라 그러잖아.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이게 순발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가다가 엉뚱한데 들이받고 막 이래가지고, 아, 미안해요. 목사님 거기 앉아 계셨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80인데도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 근데 요즘에 그 국가 공무원들 중에서도요, 그 반납하고 다니는 분 많아요. 네, 70세 이후로 반납하다. 저는 반납 안 할 겁니다. 목사님도 안 하셨죠? 저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또 정부에서 하라면 해야 돼. 정부 말을 잘 들어야 되더라고. 네, 드라이빙 에이지라는 말은 그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운전할 수 있는 연령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65세, 70세겠죠? 근데 그 뜻을 제가 듣자마자 무슨 영적인 해석이 왔냐면 사역의 기간이다. 앞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간. 자,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열심히 하세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앞으로 사역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다. 어떻게 잘 해석한 것 같아요? 해몽? 내가 봐도 참 꿈해몽 잘해요. 근데 다 입을 닦아버리더라고.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뭘 잘해서 가정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 주시고 사업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삼손같이 인본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아. 합리화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살았습니다. 또 생명을 주셨군요. 지지난 주간에 인도 저 북인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분은 큰 회사의 상무 이사로 있다가 좀 보람이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60세의 회갑대, 61세 회갑대에 인도로 선교사로 갔어요. 67세인가 그때 지금. 근데 오면 꼭 저를 먼저 만나러 오세요. 근데 만나러 온다고 목요일 날 저녁에 딱 오면서 저를 보면서 첫마디 하는 말이 목사님 살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오늘 눈을 뜬 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간밤에 데려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잘합시다. 아멘. 더 잘합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다. 더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